안녕하세요. 보양나무봉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난초 여행 제79회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습하고 무더운 날씨 아니겠습니까? 난초들이 워크나나 노빌리오들이 폭풍적으로 크고 살을 찌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습하고 물이 조금 많이 보급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발브가 살이 찌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발브가 살이 찌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하면 뿌리를 먼저 키우게끔 크게끔 만들어줘야 이게 나중에 물을 빨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아니습니까? 그 자기들도 그걸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때 위에서는 요 위에 이때는 밤에 선만 보충을 시켜줘 가지고 밤에 선만 보충시켜주고 아니습니까? 뿌리로 집중적으로 아니습니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부양에서 하시는 거는 지금 하시는 말 중에서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난초 여행 비올때물 주고 아니습니까? 그죠? 비 오는 날은 물 주고 맑은 날은 아예 바짝 말려 버립니다. 정말 난초들이 아니습니까? 죽을 지경이 되도록 아니습니까? 돼도 바짝 말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 오는 날 조건이 되었을 때 물을 조금 주고 물을 주고 아니습니까? 그렇게 많이는 지금 주지는 아직도는 많이는 흠뻑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 덮어씌우고 이렇게는 하지는 안 하고 그냥 그냥 자기네들이 안 죽을 만큼 자연에서 아니습니까? 그죠? 신화 성장할 때 원래 신화 성장할 때는 물이 없어야 되는 건데 안 죽을 만큼 아니습니까? 브라토니아, 예,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거는 브라토니아, 브라토니아 아니습니까? 변화된 상기늄, 상기늄 변화된 거 아니습니까? 그죠? 요는 거는 알바, 그죠? 요거는 알바, 그죠? 요거는 복숭아색처럼 그렇게 피는데 오늘은 조금 이래가 노랗게 피네요. 이게 또, 여기에도 약간 변이가 된거 하나 있고, 요거는 전형적으로 티포 된 거고, 요거는 이게 아키니예요. 그죠? 아키니. 난초 여행 설명하다가 이게 갑자기 꽃이 보이니까 꽃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무쪼록, 그죠? 지금 살을 찌는 거는 가을 아니습니까? 그죠? 가을까지 얼마만큼 잘 이래가지고 그걸 뿌리를 건강하게 아니습니까? 말려가면서, 습한 날 말려가면서 아니습니까? 물을 주는 거, 그죠? 정말 그것도 참기가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부양에도 되도록이면 아니면 저희들 지금 거의 다물안 줍니다. 맑은 날은 아예 물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저희들 오늘을 방송은 이때까지 아니습니까? 2차 3차 그죠? 요리 건너가겠습니다. 2차 3차 발도 아니습니까? 살이 찌는 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살찌기 시작하는데. 이게 밸브 찌는 거 보고 밸브 아니습니까? 이게 참 정말 저도 이래 가지고 감탄해도 감탄할 정도로 아니습니까?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밸브 그죠? 저희들이 밸브만 맨날 자랑한다고 이게 물을 안 주고 아니습니까? 신화만 잔뜩 해놨다가 아니습니까? 물을 주는 시기가 딱 되면 아니습니까? 이렇게 밸브가 살이 팍팍팍팍 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부양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잘 발브를 잘 키우는 시기 바랍니다. 발브가 일단 다 크고 나면은 따로 또 저희들이 설명을 또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 발브를 통통하게 8월 말까지 잘 기르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키웠던 거분 이탈을 했던 거 아니습니까? 분주하는 방법하고 또 부양 소자에서 중자로 너무 커서 중자로 가는 아이도 있고 대자로 그냥 이래 가지고 건너뛰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래 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벌써 올해도 좀그뭐 발브를 두 발브씩 다 봤습니다. 저희들이 두 발브씩 다 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농장에서 키우는 비법을 그냥 그대로 다 전수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따라 하셔 가지고 손해될 점은 저희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본인 이제 이래가지고 키우시는 분들마다 있습니까? 각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키우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굳이 저희 따라 하지는 마시고 조금 도움이 되겠다 보면 아니십니까? 한번 따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분주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요 다시 한번 이래가지고 카메라를 곡을 해가지고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잘 이래가지고 그거 하도록 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손을 안 닿게 해가지고 여기 손 그렇게 닦아.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이제 얼굴을 보여드렸는데 뭐 항상 머리는 백발이 지금 뭐 계속 백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마음은 청춘인데 그렇게 되어 가는데 뭐 세월을 앞에 이길 수 없는 세월을 이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키우다 보니까 분 이탈을 한 거예요. 대자에서 분 이탈했는데. 중자에서 분 이탈했는데 요걸 빼가지고 분주에 다시 이제 요걸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하고 요두 번째 요거 아이는 그냥 아직까지 떼지는 못할 것 같고 요거는 큰 화분으로 옮겨가는 거 그죠? 그거 하고 세 번째 요쪽에 요거는 분주하는 방법 그죠? 요거는 이 시화분으로 분주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분주를 해가지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할 거고, 노빌료도 몇 품종 아니십니까? 몇 가지 또 이래가 요것도 분주를 해가지고 분 확장, 그죠? 확장을 할 거고 저쪽에 하나는 또 노빌료 여기에 하나 있는 거, 요것도 너무 많이 띄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두 발브를 나눌 거예요. 두 화분을 나누고 세 화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분 이제 세팅 거고 오늘까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길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1단은 아니십니까? 그죠? 분 이탈된 거 아니십니까? 그거 그걸 하는 거 아니십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뿌리가 좋아야 될 텐데, 그죠? 물을 주기 때문에 뿌리가 선명도는 아마 조금 보기 힘들 거예요. 그죠? 뿌리가 이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그죠? 뿌리, 저희들이 건강하게 되었고, 요게 저희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묵은, 죽은 뿌리는 잘라내버려요. 지난해, 이게 가단 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꽃 올리려고 가단 섭을 해 가지고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내가 이미 소독을 담갔는데 소독을 다시 뭐 담고 그 방법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뿌리는 지금 요때 뿌리는 크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과감하게 뿌리는 절단을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묵은 뿌리는 그냥 이제 없애는 걸 하고 기존 새로 나온 뿌리는 살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되도록이면 뿌리를 안 다치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래가지고 좀그 까탈스럽습니다. 야, 뿌리 좋다. 이렇게 분리시키겠습니다. 분리시켜가지고 요거는 다 잘라내겠습니다. 요거로 여기에 다시 앉습니까? 그 화분에 요거는 분리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에 그냥 그대로 심겠습니다. 심어가지고 이제 예쁘게 되겠죠. 요거는 다시 원래 여기에 이게 가장 적합한데 다시 좋은 수태를 심겠습니다. 부양의 포의 수태입니다. 한번 봐요, 보여주세요. 포의 요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기 때문에 뿌리들이
건강 안 해질래야 건강 안 해질 수가 없습니다. 수대는 그렇게 막 꽁꽁 눌리 심는 게 아니고, 우리 그거 하실 때 보시면은 화단기 그죠? 엠보싱 처리가 약간 폭신폭신 할 정도로 아니십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될 거예요. 너무 꽁꽁 너무 심으면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이래가 꽁꽁 심은 한 게 아니라 정말 돌처럼 단단하게 아니십니까? 꽁꽁 심으신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수태를 눌리가 심는 걸 보고 그걸 이제 꽁꽁 눌러 너무 눌려 심어 가지고 물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거예요. 그 당연히 물이 안 들어가겠죠. 그죠? 요렇게 수태를 뺑뺑 돌려가면서 그래 놓으면 다음에 나중에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가 그냥 그대로 수태 따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점도 유념해 가지고 요거 저희들이 심는 방법들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요 한번 심는 거 보면 요게 요 신화가 나올 때 아니십니까? 이 꽃대가 나올 때 저희들이 물을 주고 위에서 이제 자동 스프링클러를 돌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저희들이 이제 뭐 또 안 주고 새 신화를 받아 나니까 아니십니까? 요렇게 뿌리가 새 뿌리가 아까 내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렇게 일단 한 개 심어 봤습니다. 심어 보고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요게로 지금 이거는 분주가 안 되겠네. 요거는 다시 아니십니까? 그냥 그걸 수태를 이 영양가가 들어가 있는 다른 걸 하면 안 되고, 요거는 기존 게 가운데 이게 작년에 지난해에 심은 등이라 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수태가 끊게 보이는 거지. 수태가 상행이 아니에요. 요 안에다가 여기에 뿌리가 기존 있는데 요 사이에 뿌리를 그냥 감싸버리면 서로 뿌리가 닿아 가지고 안 좋겠죠. 요거는 요렇게 막 살짝 다시 낑가 가지고 낑긋고 요 분에다 심겠습니다. 요 밑에 부양 토분에 밑에 깔망 질 때 연습 마세요. 요렇게 먼지 아니십니까? 요거 이렇게 수태를 요렇게 동그랗게 방석을 만드는 다음에 요렇게 납작하게 들면 요렇게 밑에 깔끔하게 됩니다. 요래가지고 요 밑에 빵떡처럼 요렇게 딱 붙이시면 구멍이 막아집니다. 나중에 깔망을 달고 나면은 거기에 뿌리가 아니십니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아까 그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이래가지고 분을 두 개로 해가지고 두 개를 했으니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태는 항상 저희들이 심는 양 그거 있죠. 높이 그거를 항상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볼록하게 나중에 요거 다 심어놨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려가지고 어느 위치가 정확한지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또 이번에 또 새로 심으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분이 원치 좋다 좋으니까 지금 뭐 기존에 부작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토분으로 다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양 토분이 좋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모방품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있습니까? 그거 다 좋은 점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이 토분이 좋다는 거거든, 그죠? 그래도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그죠? 부양 토분은 메이커입니다. 전통적으로 요거 이제 요게 여기에 요 바깥에 테두리 있는 거 여기에 요게 우리가 보느라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숨은 비밀이 여기에 요만큼만 식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식재 높이를 딱 그 정도로 채웠습니다. 식재 높이를 그 정도 채웠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니었으면 채우라고 요 높이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수태 높이는 3c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래가지고 딱 높이를 3cm만 심어주세요. 그러면은 뿌리가 아주 멋지게 나중에 해가지고 이 화분, 이게 화분에 뿌리가 좋으면은 화분이 이게 난초들이 이래가지고 밑에 뿌리만 뺑뺑 도니까 있으면 나중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 좋은 분도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려가지고 그래 했는데, 아무쪼록 안 있으면 뿌리가 건강하면은 난초들이 좋습니다. 큰 나무는, 그죠? 뿌리가 아주 깊게 들어가죠.
여기에 보시면은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거 있습니까? 뒤에 화분 뒤에 정확하게 있습니까? 여기에 요 저기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 진품입니다. 원래 이래 가지고 핑토분 워크리아나 진품입니다. 요즘 이래 가지고 사오분 이래 가지고 뭐 이래 해 가지고 짝퉁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까? 정말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이분 하나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꼭 굳이 아니습니까? 예쁘게 좋은 꽃들을 해가지고 하는 데 아니습니까? 그거 위에는 맹품인데 그죠? 위에는 맹품인데 아래 식물을 짝퉁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일본에서 저희들이 아니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했는데 이분 자 그 지민한테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 이름 나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베를 전해주지 않고 저희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시에 가서 이제 나베를 받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요즘 일본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취미를 접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보고 즐기던 거 그냥 아니습니까? 그냥 이게 조금 그걸 하다 보니까 남한테 주기는 이래 가지고 자기가 이제 취미할 때 보통 많이 해 가지고 돈을 금액을 주 가지고 아니습니까? 그냥은 보내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들이 전시회를 가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또 우리 저희들한테 했습니까? 이렇게 구매 요청이 들어가지고 일시불로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구매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했습니까? 저희가 그걸 그 나베를 전혀 받지 못해가지고 부양에 문맹이 많습니다. 그래도 꽃을 피워 보니까 취미가가 길러서 그랬는지 한 개 아니었으면 꽃에 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분 확장이에요. 이 부양 대자에다 심었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요 하나 더 키워가지고 내년에 분주를 하겠습니다. 올해 신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기가 그 분주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 이래 부양에 이래가지고 수태 진짜 정말 좋죠. 색깔도 좋고 이걸 쓰니까 오늘 심어나면 완전히 때깔이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태 때문에 했습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아니었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그 다른 곳에서 이래가지고 수태를 저희 부양에 좀 조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조달을 해가지고 수태는 크게 올해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걸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참 수태 이 농장 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저는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죠? 수태가 간절히 필요한 걸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농장에서 아니었습니까? 이 수태가 활용이 안 되면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1차에서 그게 안 되면은 1차에서 그게 되지를 않으면은 이게 아무리 아니었습니까? 그 화해 가치 시장이 큰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농장에서 이렇게 예쁘게 길러내지 못하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거는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분주를 했습니다. 분 확장을 했습니다. 분 확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주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예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빌리오 아니었습니까? 이게 노빌리오가 아니고 이거 커팅을 해서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팅을 해서 만들어 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 새합은 내합은 나오겠습니다. 내합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개 반드시 할 때는 이래 알코올 아니었습니까? 순도 75% 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커팅 하겠습니다. 커팅을 해놓고 빼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분해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그 쟤는 취미에서 이것도 일본 취미예요. 일본 취미는 뜨는데 옛날에 분을 이제 이래 했을 때
이게 내가 즐기고 남은 거 나중에 이게 흉물 쓰는 게 남아있지 말고, 흉물 쓰는 게 남아있지 말고, 이 자연의 흙으로 돌아가라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너무 이렇게 잘 이래가지고 깨져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또다시 이제 또 이제 이래가지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제 이 토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고. 이번에 참 저희들이 잠깐 여기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부양에서 유물을 챙기는 마이크로 화분은 최작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거금 들여가지고 여기도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딱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하나 더 요번에 또 했습니다. 세팅은 했는데 잠깐만 가서 한개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이제 꼭 구매해서 사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부영코군에 카틀리아를 심는데 카틀리아 유물을 대형 카틀리아 유물을 키워 가지고 그 사이즈 분이 없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걸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까 부영토분 그 대형 카틀리아에서는 최고로 아니었습니까? 이래 가지고 작은 토분이에요. 요거 이제 유모에서 요렇게 이제 요 유모에서 1, 2년 길러 가지고 여기에서 들어갈 거예요. 아무쪼록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부양 오키드 월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양에 우리 토분을 한 세네 가지 정도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분 가다 작업을 해가지고 부양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아니었으면 좋은 분 아니었습니까? 그죠? 짝퉁 구매하지 마시고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식물이 아니었으면 진품인데 짝퉁 구매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뭐, 물론, 짝퉁도 잘 자랍니다. 관리하기 따라서 아니십니까? 꼭 다, 진품이 다 좋다는 거는 아니고, 뭐, 좋죠.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왕 하실 거 아니십니까? 그죠? 부양에서 나온 제품을, 그죠? 다른데 하지 마시고, 또 내가,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해보니까, 저도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이제 심어보신 분들은, 심어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니십니까? 그죠? 아, 부양토분이 좋다는 건 아니십니까? 알고. 요즘 아니십니까? 토분 저희들 하니까 일주일 아니십니까? 한 100개는 그냥 뭐 쉽게 나가죠. 쉽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분주를 하는 거는, 새 신화 전쟁에서는 말고, 거의 지금 한 5cm 정도로 해가지고 자르는 게 좋아요. 어차피 뿌리지면은 그 뿌리는 쓰지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 썩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탄저가 그냥 껍질져가지고 물을 주면은 그게 이제 그리 되는 거, 그 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요거 보시면은 다 이게 4cm에서 잘랐습니다. 그 3cm, 4cm에서 잘랐습니다. 잘랐기 때문에 요거 대드리면은 요 지금 여기에 달고 있는 요 그거는 그 수태는 버리지 마, 하지 마세요. 여기에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안착되어가 있는 거고, 요거 같은 아이들은 요렇게 뿌리를 여기에 감았었는데 나왔을 때는 요렇게 이제 감아주세요. 감아가지고 일단 요게 그게 이탈이 안 되게끔 요렇게 문질 살짝 이렇게 감아주셔가지고, 그죠? 바깥에 이 소나기 올려나 봅니다. 요렇게 감으셔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수태 뿌리를 살짝 이제 요렇게 이제 감싸는 거예요. 감싸가지고 여는 아이들은 뿌리가 안에 아마 들어가야 되는 그런 품종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용했던 분 재활용하겠습니다. 재활용해 가지고 요것도 조금 있으면 8월 말 되면은 발부가 아주 튼튼해지면은 요거는 그때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분주를 이렇게 이제 1차, 2차 신화를 받은 거에서 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주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분주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8월 만 되면 요 아들이 다 이렇게 한 발부를 마련해 가지고 팍팍하게 살이 찝니다. 살이 영양제 조금 줘가지고 살이 찌면은 한 9월 말이나 되면은 꽃에 다 올리겠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판매 방송에 뛰어들 거예요. 그때는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그때는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딱 요거 높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심었습니다. 심고, 요거는 나중에 다시 안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따로, 시간상 따로 안 있습니까? 요게 나아졌다. 따로 이렇게 방송 끝나고 나면 심겠습니다. 심을 테니까 그거 하고, 꺼내하고, 노빌리오 안 있습니까? 그죠? 노빌리오, 요거. 분 확장이 너무 많이 있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대로 놔주면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심을 건데 요것도 오래돼가 나비리 이게 이래돼가지고 이래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꽃들 피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이 되겠네. 그죠? 요걸 분갈이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요 참 이게 비료 이게 성분은 꾸민들에서 보면은 요게 보면은 저희들이 화성K라는 아이 있습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 요게 남초에서는 이래 가지고 막 크게 뭐 무리 없이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때 그렇게 쓸 수 있는 영양제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번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뭐 저희들이 과일 나쁘지고 아직까지 뭐 이게 남초 뿌리에서 아니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는 안 하게 됩니다. 뭐 확실히 성능이 보장된 것 같습니다. 만드는 회사가 일본이에요. 일본이라 가지고 그 회사를 믿고 저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구입을 필요하신 분은 거기 화성 그죠? 거기 가서 여기 보니까 그죠? 그 화성 홈페이지에 가서 아니면 구매하시면은 아마 하시든가 안 그러면 활성에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고향에서 아니십니까? 이래 소개받았다. 꾸면들의 그게 직접 아니십니까? 꾸면들의 직접 아니십니까? 그죠? 직접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구매하는 것들은 고향에서 이제 해가지고 하셨다고 아니십니까? 보내하는 것들은 좀 저렴하게 분양해드릴 판매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이것도 노빌리아도 분 확장인데 내년 되면 아니십니까?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분 확장시키 나면은 제가 꽃을 보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하면은 좀 저는 이래가 꽃을 보려고 이래가지고 수집을 했는데 저는 안타깝죠. 맨날 이게 이제 뭐 제일 안 좋은 꽃만 아니십니까? 저희 부양에서 남아가지고 조금 뭐 한 송이 두 송이서 이렇게 피는데 정말 웅장하게 피던 아이들은 저희들은 뭐 어떤 뭐 원래 그러다니까 그죠? 저희가 감상 못하고 항상 저는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매해 가신 분들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올려주면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대리만족 그죠? 아시죠? 그렇게 이제 하고 원래 뭐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석 아니에요. 그냥 예쁘게 잘 키워가지고 그죠? 오늘도 지금 제가 이거 분 확장 그죠? 분 확장하고 이런 걸 해가면서 쭉 해보니까 있습니까? 항상 저는 분 식재 그죠? 관리하는 방법 안 있으면 이게 삼박자가 뭐 최고로 정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이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노빌리오가 알려진 거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아니십니까? 거의 부양에서는 이게 우크라이나다 노빌리오다 아니십니까? 뭐 그런 걸 모르면서 아니십니까? 모르면서 거의 한 20년을 길렀기 때문에 뭐 꽃은 누구보다도 꽃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도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식별 방법하고 또 노빌리오 아니십니까? 그런 식별 방법하고 유튜브도 올려드리고 또 카페에다 아니십니까? 그거 이제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아무들 그쪽에 참조를 잘 하셔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 우크라이나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아니십니까? 그죠? 돌로 사라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소비자들이 아니십니까? 그게 안 하는데 나중에 사고 나서 꽃 피우면은 얼마나 더 배신감 들겠습니까? 그죠? 이제 막 그거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금액 차이겠죠? 그죠?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든 안 있으면 흰색꽃이 피니까 알바는 맞습니다. 알바는 맞는데 거기서 워크 하나나 노빌리오 알바 노빌리오라는 워크 하나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요거 분 확장. 아까 이래가지고 딱 때깔이 달라지죠. 이 부처님이나 이게 그 성인께서 아니십니까? 그때 그 자리에 아니십니까? 어떤 식으로 그게 잘 되지 아니십니까? 돋보이는 거지. 그냥 신문지나 어떤 흐름한 옷을 입으면 아니십니까? 그게 성인의 품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 옷이라도 아니십니까? 그걸 딱 입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니십니까? 좋겠죠. 이게, 요것도 이게 부양태 대체도 보내시는데 완전히 아니십니까? 때깔이, 아까 소자에서 이래가니까 때깔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개 더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노빌리오 요거 이것도 분받고 되었는데 요것도 오늘 절단을 하려 그랬는데 요것도 절단을 하면은 내년에도 꽃 피는데 무리가 있을까? 절단을 해도 되겠네. 절단을 해가지고 요거를 세 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여기서 먼저 이래가지고 소독하겠습니다. 소독하고 요것도 여기 노빌리오 여기 한 발브 두 발브 이게 꽃대가 여기 있다니까 두 발브 세 발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세 발브째 여기서 이렇게 카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카팅을 먼저 해놔놓고 또 여기서 한 발브 두 발브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여기서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팅 해가지고 이제 새화분은 이제 이래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안 빠지네. 자, 여기 하나를 빼냈습니다. 노빌리오 하나를 빼냈는데. 노빌리오 기존 아니었으면 뒤에 백에 붙어 있는 아니었으면 이 흐물은 뺏겨버리세요. 뺏겨가지고, 여기 워크라도 마찬가지, 요거 할 때 여기 뒷백은 깨끗하게, 여기 올해 새로 난 시나 말고는 다 뺏겨버리세요. 여기에 혹시 깍지나 이런 게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는 깨끗하게 백에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제가 다시 신기를 하고. 노빌리오 이렇게 분주를 해가지고 요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뿌리 5cm는 이래가지고 5cm를 넘었으면 그 뿌리는 소용이 없다고 해서 뿌리지면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심는 식재는 다 심어가지고 아니십니까? 이제 식재는 딱 심어 그 적셔가지고 그렇게 심으세요. 심어가지고 심어가지고 심으란다 적셔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다시 하였으면 요거 이제 앞에서부터 요 뒤로 딱 밀착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심으시고 난초는 이래가지고 보통 분들 아니십니까? 난초는 심으시고 나서 물을 주시면은 100% 아니십니까? 탄재가 옵니다. 그게 한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래가지고 주고 나서 물 흠뻑 주고 아니십니까? 이러는데 그러면은 난초들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은 참 좋은 고급 정보를 전해드린 겁니다. 요리하면은 내년에 있습니까? 이게 두 발브 꽃대 포함해가지고 두 발브 이래가지고 내년에 꽃이 건강한 개체를 더 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심고 이것도 항상 아니십니까? 여기 아까 대들이 해가지고 이것도 부양 이게 전용 토분에 심어봤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토분 아니고 우크라이나 일명 우크라이나 토분 일명 팽토분이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참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이래 했는데 설명도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아무쪼록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난초 강국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뭐 제가 뭐 선두에 서서 하겠습니까?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같이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같이 따라오셔서 항상 매년 아니겠습니까? 예쁜 꽃 피우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항상 건강한 날, 그 삶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고 항상 그 자리를 부양에 굳건하게 지키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 판매 방송은 이번 주 일요일 날 판매 방송을 할 겁니다. 저희 부양에 이제 꽃매남하고 조금 저 중간에 차질이 돼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출장을 가야 돼가지고 저희들 혼자서는 이래가지고 판매 방송이 안 되고 이래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토요일날이나 해가지고 봐가지고 판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난초 여행 79회차 난초 방송 시청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복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